아버지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뻔뻔스럽게 아직도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고 못난 것,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가하신 말씀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문득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위험한 순간 참 죽을 뻔했다는 그런 순간들이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저에게 하는 설교도 됩니다. 8살 때는 참 재밌게 자연차 바퀴에 나무 끼고 꼬장개 끼어가지고 막 돌리면 참 재밌게 뛰다가 소그룹마 뒤에 실고 가는 나무에 머리가 박혀가지고 한참 따라가던 생각, 그때는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다이어징 가루약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큰아버지가 약방하는 바람에 거의 다이어징 가루약 봉지 다이어징 가루약 봉지로 두 봉지나 들어갔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때 참 8살 때 한번 살았습니다. 물론 부모님 기도가 크셨죠.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때는 연주창회를 해가지고 온목에 막 혹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찢어가지고 6개월간 동산병원 입원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오신 외과 의사가 변신이라는 것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걸 급하게 주사를 6개월 맞았어요. 수술하고 맞고 뭐 다 죽었다 했는데 또 살았어요. 그리고 개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입학하니까 막 기적이라고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17살 때는 우리가 나무 장사를 했는데 큰 전봇대 같은 나무들 잘라오면 그걸 다 내가 도끼로 다 잘라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때 도끼가 자루에 빠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칠라고 하면 도끼 빠져보고 때리면 뒤로 날려가보고 야 도끼자루 아무리 막 튼튼하게 박아놔도 이게 빠져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도끼가 떨어진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한 번도 다친 일이 없어. 참 위험한 일 참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한참 운동할 때는 늑망염으로 또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고 높이 점프가 뛰어 내렸는데 그때 건물들이 시원찮잖아요. 2층이 꺼져가지고 밑에까지 떨어져 뭐 배 가구 사이에 찡겼는데 아 마침 뭐 그 사이고 뭐고 이런 마 있는데 꼭 중간에 확 찡겼어. 하나도 다시 내가지고 그대로 폭났지. 그때는 뭐 어디 잠도 하나 찔려도 그냥 죽는 건데 참 얼마나 보호해 주신지 몰라요. 그리고 담배 끊고 한 3일간 그야말로 숨이 막혀가지고 반기절 상태로 있었는데요. 뭐 물론 서울 내 혼자 사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너무 과열을 해가지고 뭐 잠도 안 자고 일만 했으니까 24시간 그냥 입에 담배 물고 새가 반씩 피웠어요. 그래서 앉아갖고 막 졸다가 또 뭐 그 돈 줬는 거죠. 기계에서 30분마다 돈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일하고 그런데 과로로 일주일간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깨났어요.
그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한의원 그 간 닥터가 검사해 보더만은 당신 집안은 다 간암으로 죽는데 그게 당신은 비형 간염 면역성이 생겼다.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그때 내가 한 일주일 죽었을 때 그때 면역성이 생겨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도 모르겠고 과로 완전히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연탄불을 가려고 보니까 아, 다 꺼져가는 거요. 그래 찍게 해가지고 겨우 꺼내놓고 연탄불 가려고 벌거지 다른 찍게 화가 나가지고 땡지띠 이것이 또 탕키디 말려가 탁고 이말야. 야 바로 눈옆이요. 아 얼마나 아프고 따갑다 이 눈이 안 빠졌는가 싶어. 그리고 안 눈도 멀쩡해요. 여기 까만 점만 참. 우리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위험에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건져준 것이 미국 이문 올라가고 쓰러지니까 아 왼쪽 표가 없어. 뒤에 자막만 나오고 이 그림이 없는 거예요. 뻥 돌핍스. 오른쪽 배는 새까맣게 완전히 막 새까맣게 나타나가 있고 그래 미국 이문 못 간다 이거. 그때도 다 하나님 언니 가운데서 이민도 왔습니다.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막 폐허 위에 앉아가 주저앉았을 때 그 참담하던 거, 아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뭐 보험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를 때니까 그렇게 막 아이고 참 하나님 살림을 주면은 뭐 다 할 것 같았는데 그 이제 새삼스럽게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아 이제는 죽을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죽는 거 어떻게 죽으면 잘 죽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죽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말하고 이제까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죽음 앞에는 사람들이 겸손해진다고 많은 사람들 말했는데 참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높이고 짓밟고 상대에 따라 수없이 말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을 불효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은 내가 죽기 위해 일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참으로 내가 일한 것은 살기 위해 일했는데 그때 일한 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죽기 위해 일했구나. 뭐 죽을 똥 살 똥 모르 잠 안 자고 했으니까 처음에 뭐 진공정착 기계를 만들고 그 할 때는 뭐 1년 반 동안에 3일밖에 못 잤어요. 아 뭐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만들어 보고 쓰고 다시 하고 그야말로 뭐 전혀 뭐 내 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 이래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 본 일이 없고 먹고 뭐 그런 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막 이거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이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다 죽기 위해서 일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예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을 때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수상적인 것 같은 이 생각도 다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사는, 바로 죽는 것일까? 잘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 악인에 대해서 시편 73편 4절에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연설도 잘한다 이 말이야.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악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편안할 뿐 아니라 재물도 더욱 불어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연설도 잘하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인솔해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느냐.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이 자신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나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정직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데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바로 육신적인 부귀와 가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의인이 악을 행하고 죽으면 이제까지 한 선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으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깨닫고 의를 행하고 죽으면 이제까지 악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 죽을 것이라고. 십자가상에 한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제까지의 삶 이제는 다 내가 의인을 살았든 악인을 살았든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악은 기억도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심판의 행한 대로 갚아주니 불만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도 구원받을 자는 없는데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시니 그래도 많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신 받아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아담이 범죄함을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즉 사람은 죄인이기에 죽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나?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렸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큰 광고판에 After you die, 믿가 당신 죽은 후에는 하나님 만날 것이라 큰 광고판에 서붙여놨어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나타나고부터 그런 것도 광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마음이 찔리죠. 크게 다 붙여놔, 광고판에 붙여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1장 17절 18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상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8절 11절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가장 잘 죽는 준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을 다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서 깨어났다고 합시다. 그때 누군가 네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는가 묻는다면 네가 천국에 올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고 노력을 했는데 무슨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공로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 주인이 초대를 해야, 초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한국 가서 미국 한국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오라고 초대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아무데나 막 강제로 가서 만나자고 막 이러면은 할 수 없이 부모님을 만나주시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강제적으로 막 만나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참 엉터리 없는 사람도 엎드려가 기도하고 참 기도가 참 재밌어요. 나는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재밌는 거는 아주 못 봤어요. 그야말로 한 3년 동안 기도가 세상에 제일 재밌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오락이고 낙이고 뭐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간 정신이 없었어요. 뭐 기도하는 외에는 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일하다가도 막 기도할 생각밖에 없어.
그래, 시간이 안 나니까 뭐 화장실 뚜껑 덮어놓고 앉아가 하고 어떤 구석에 가 뭐 시간만 남아고 점심시간 되면 아 잘됐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점심 못 먹고 넘어가고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뭐 집에 가면 아유 얼마나 심마 자유스러운지 뭐 집에 가자마자 꿀 앉아가 뭐 깨면 그 다음 아침에 또 출근해야 돼. 뭐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낮새도록 아무리 해도 이거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 정말로 참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야. 꿀 앉으면 막 천국 온 기트 다리가 편하고 온몸이 막 편하고 막 그냥 잠자는 거 이상 편한 거야. 정신없이 한번 살아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잔잔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실 겁니다. 나 대통령이라도 나를 만나자고 하면 내가 약속 안 하면은 못 만납니다. 마찬가지. 내가 어떤 노력과 공로가 세계적인 이름난 노벨상을 몇 개 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 주인이 초대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행위에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죽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평생을 어떻게 믿었는지 죽을 때 돼가지고 얘들아 내 죽거든 제사 지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에게 제사 못 지낸 것이 한이 되어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야 이놈들이 내한테도 제사 안 지내겠네 싶어가지고 그래 말한 거예요. 참 유교 정신이 어릴 때 머리 박아가지고 그런 헛소리가 나올 수 있다. 치매 걸린 노인들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래 그래야지. 해놓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가 누구? 예수가 누구? 이렇게 반문한다고. 참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당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 항상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내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화해있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의식불명 상태가 돼요. 참 기도를 철야 기도를 이틀 3일 잠 안 자고 며칠 해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 기도한다면서 욕이다 하고 말이요. 지는 몰라. 정신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 사던 그 버릇대로 막 나와요 입에서. 아마 들어보면 뭐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병원 포가 나요. 정말로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생수 수술하듯이 며칠간 잠 안 자고 막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좀 꼬꾸라지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옆에서 들어보면 괴상한 말 다 나와요. 나도 그런 말 해봤어요. 욕도 다 해보고 기도하면서 무슨 욕이 나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안 되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린 기도를 해야 돼.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버릇이 무섭고 평소에 내가 하던 말들이 이게
내가 정신이 왔다 갈 때 할 때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정신이 있을 때 올바르게 기도를 해야 돼. 나는 철학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서 참으로 옳게 하나님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정말로 한 일주일 금식하고 이틀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세상 말 다 나오는 겁니다.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 왔다 갔다 하니까 지버릇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자기 기도한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데 거룩하신 분이라. 내가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만은 거룩하신 분에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 죽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뭐, 하고 가음을 지르고 죽는 사람. 막, 얼마나 흠상궂게 해 죽고, 막, 눈을 턱에 뜨고, 막, 공포에 질리 죽는 사람도 있고,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죽는 사람도 있고, 평안히 눈 감고 죽었다, 다 천국 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죽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죽을 고민을 많이 넘겼는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약속한 거 지키고 있는가? 우리 생각하며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못난 것이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과학을 예상하며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 이름과 우리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